아니 그냥 그 장모님 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집에 와서도 딸한테 또 한 거예요. 어, 니네 오빠 학교 갔더니 너 성경석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제 나중에 들었지만 저를 처음 봤을 때 자기는 낯설지 않았대. 일단 항상 엄마와 오빠로부터 들었던 사람. 그래서 아주 친근한 느낌이었고 어떻게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참 아내한테 미안해요. 저는 첫눈에 반하지 않았는데 아내는 첫눈에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가졌대. 이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행사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때마다 항상 조심해서 행사 정말 행사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어떤 장모님이 숨어 계실지 몰라. 근데 그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주위에는 그렇게 연상하고 결혼하라는 걸 아니 그거 좀 와전된 건데. 아니 이게 이제 결혼 한 6개월 됐을 때는 제가 주변에 어우 야 이거 나이 차이는 그거 별거 아니야. 다 극복할 수 있고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 1년쯤 됐을 때는 동갑 정도가 날 것 같다고. 아, 왜냐면 이제 뭐 약간은 이제 이해 못하는 그런 게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연상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애를 낳으니까 네. 확실히 나이 어린 신부는 너무 힘들어해요. 경험도 없죠. 좀 자기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 얘기입니까? 나이 많은 경험이라는 게 인생입니까? 인생의 예, 경험이 있어요? 나이 많은 신부들 뭐 경험이 많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인생의 경험. 네, 네. 인생이요. 인생을 더 살아서 노련함이라든지 아니 그게 아니고 부인께서는 서경수 씨하고만 14살 차이 나지만 부인께서도 나이는 드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네네. 보통의 신부에 비해서 좀 어리다 보니까 아하. 이제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도와주질 못하니까 네네.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김재동 씨가 지금 총각인데 네. 어떻게 뭐 연상을 권유하십니까? 연하를 권유하십니까? 김재동 씨가 지금 마흔이니까 네네. 연상도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쉬운 아래면 괜찮아요. 아니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뭐 바쁘게 행사 돌아다녀도 알아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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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지 않고 찾지 않고 네. 괜찮은 그러니까 성유리 씨는 네.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지금 걱정 줄을 돼요. 서 있을 텐데 아니 성유리 씨도 마음 먹기 달렸는데 마음을 잘 안 먹잖아요. 마음 먹고 있어요. 아, 마음 먹고 그럼요. 있어요? 내 처오빠 어때요? 내 처오빠 어때요? 아, 성실하고 착한데. 네, 연락 주세요. 괜찮아요. 네, 연락 주세요. 괜찮아요. 지금 광고회사 다니거든요. 아내분께서 또 깨알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요? 네. 긴장되시죠, 벌써? 아니,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여러 군데 연락하셨네. 무슨 얘기죠? 사실 남편이 집에서는 진짜 웃기거든요. 빵빵 터지고. 특히 팬티만 입고 추는 특유의 댄스가 있어요. 아이고. 앞뒤로 스텝을 밟아가면서 춤을 추는데 저는 되게 웃기거든요. 아기도 제가 이 춤을 추면 좋아요. 아. 별춤 아니에요. 네. 그냥 이렇게 해서 네, 네. 네. 뭐 그거 뭐 뺄 필요도 없어. 뭐 이러는 거예요. 뭐 이게 있으나 말인데 뭐 이렇게 해서 아기야 아빠 그렇지 뭐 이렇게 이게 아마 이게 저 노하우가 있죠. 이렇게 탁탁 끊어주는 이, 예, 이 스냅을 주는 그러니까요. 네. 요 부분에서 아이가 한박 웃음을 그래요. 근데 그 희한하게 아이가 제 코 만지는 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이거 이거? 아니 이렇게 만져요. 그 희한한 한 그리고 정말 희한한 걸 다 상상도 못한 제가 발이 발가락을 이게 엄지잖아요. 요렇게 하고 있는 버릇이 있거든요. 애기가 그래요. 어떻게 그걸 따라하냐. 해요. 아, 그거 아시죠? 그 이해 공감하시죠? 아, 그 막 머리끝이 쭈뼛서. 와, 아, 그럴 때 보면 진짜 진짜 짜릿하시군요. 이렇게. 짜릿하죠. 처음에 그 딱 이렇게 산부인께서 아이를 딱 보여줄 때도 굉장히 감동했잖아요. 아, 그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참 기특하게도 제가 녹화 다 끝났을 때 나와줬어요. 똑같으시죠? 네. 그리고 엄마 아플까봐. 한 2시간, 3시간 만에 그냥 또 진통 3시간 초산인데도 와. 그래서 저는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아내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막 그 3시간이지만 막 그리고 아내가 자존심 있어요. 그래서 아아 이런 걸 안 하고 싶어요.